갈등과 대립이 커져가지고 오늘날의 현실 문제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역사 문제는 학문의 연구로 정치 문제가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하고 중국은 가능하면 고구려 문제 같은 경우 민감한 거에 대해서는 유념한다. 한국 측의 생각이 뭔지 아니까. 아, 유념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합이 돼 있으니까 우리들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죠. 다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또 중국 한 번씩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백두산도 많이 갔다 오시고 연변 지역 가고 하면은 갔다 오면은 특히 그저 국회의원들 갔다 오고 나면은 막 그저 거기 간판에 보면은 말이지 아직도 발해가 중국사 일부로 써 있다든지 막 화를 내신 분들도 그래요. 그런 것도 사실은 뒤에서 우리들이 중국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좀 표현을 약화시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거든요. 서로가 그 어디까지나 그 사실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자고. 그런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왜 못 고치느냐고 하는데 역사 인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보다 이런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두 나라서의 전쟁이 많았던 데가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말이죠. 독일인들이 쫓겨오고 폴란드들이 쫓겨간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또 독일과 프랑스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싸웠던 원수지간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오늘날은 EU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역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한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노력들을 두 나라가 했어요. 양쪽의 역사학자나 역사 교사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면서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기술하자라는 권고안도 만들고 실제로 거기에 기초한 역사 교과서도 집필을 하고 부교재도 만들어서 공통으로 쓰고 하는 작업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독일과 이제 프랑스가 저놈이 나 쳐들으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로 묶인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우리들도 참고할 만하죠.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도 한국하고 말이죠. 그런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중국은 이제 동북 공정, 소위 이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인들의 정서는 이 저 동북 문제에 관하여 어떤 기류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중국은 뭐 제가 중국을 변호하는 건 아닌데 중국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은 원래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사 하면 한민족이라고 단일민족 비슷하게 다 생각을 해요. 실제는 단일민족도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현실적으로 56개의 이 소수민족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한 90% 정도는 한족이에요. 한족이 네. 주지만 예. 그중에 소수민족 중에는 중국 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민족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신장 위글이라고 하는 무슬림이라든지 이 티베트족이라든지 또는 몽골족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도 같은 데 보면 알지만 폭동이 났잖아요. 곳곳에서. 각 지역에서 이 민족 간의 폭동이 나면 오늘날의 중국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민족들을 하나의 역사 용광록서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중국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중국사를 만들기 위한 논리로 만든 게 소위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중화민족. 네. 그 중화민족에는 한족도 들어가고 몽골족도 들어가고 티벳족도 들어가고 56개 다 들어가는 조선족도 물론 들어가고 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중국사라고 봤을 때 각 지역에서 존재했었던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소수민족들의 역사도 다 중국사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가 만들었던 발해가 만들었던 역사도 중국사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일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일반 대중은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어떤 아주 이 인물이나 사건 어느 시대 이런 단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작하거나 다루는 사람들에게 역사학자로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시키고 싶습니까? 드라마라는 건 기본 픽션이에요. 허구라고요.
거기에 재미를 가미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역사 드라마는 이제 역사 줄거리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저는 역사 드라마를 이 피션과 팩션을 합치면 팩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팩트와 픽션을. 그러니까 기본 줄거리에서는 역사적 사실하고 좀 맞는 방향으로 제작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걸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가공 인물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막 하되, 다만 이제는 역사 드라마이기 때문에 시대 배경이나 입고 나온 옷이라든지 또는 그 거리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역사 수업보다는 오히려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배우는 애들이 많은 게 오늘 현실이니까 네.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학자로서 주로 이 많은 분야 연구 중에서도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 상당히 그 천착을 많이 하여 오셨습니다. 특별한 그 어떤 연구 주제 선정에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제가 30년 전에 일본에 유학을 했을 때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선 보통의 일본 사람도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지금 한류? 그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다가 지식인들의 한국관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독재, 맨날 화염병 터지는 데모하는 나라. 이 정도만 알지,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처럼 영화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그런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기거나.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 한국에 귀국했을 때 일본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해 1982년 여름에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런데 그때 신문을 뒤져보면 한 두 달 동안, 7월, 8월 두 달 동안은 우리나라의 신문의 탑 기사가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 택시 기사들이 택시를 안 태워줘, 일본 사람들 밉다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다가 일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놨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두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역사 문제를 가지고 싸울 건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사실은 한일 간에 싸움만 있던 게 아니거든요. 교류와 협력의 역사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서로 허심탄회하게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뜻에서 시작했던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근대사의 이 양국 간에는 이제 식민 통치의 그 어떤 서로의 입장의 차이라든가 또 형식의 그 특이성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말이죠.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그 방식과 이른바 서구 제국들이 소위 식민지를 관리하던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